안녕하세요. 음악재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어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어깨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2016년 5월 저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손가락과 손목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의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전에 특이했던 점이 있어요. 회전근개파열, 어깨에 움직이는 근육군이죠.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하셨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전에 어깨가 먼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하신 분들 그 발병 경위를 이제 쭉 들어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전에 어깨가 아팠다고 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깨가 문제가 생기고 어깨가 아파서 그 통증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어깨에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류마티스 관절이 발병하는 그런 경과를 밟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손목과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러니까 손목과 손가락이 안 좋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여기가 부어 있거나 아픈 분들, 손목 손가락이 붓거나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보면요, 발병 전에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발병 전에 어깨가 아프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손목과 손가락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깨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손가락은 어깨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 손목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을 때 어깨가 부드럽고 어깨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가 나와야 된다. ROM. 어깨 운동 범위가 어깨가 모든 각도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굳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50견이나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거나 어느 각도에서 아파지거나 올라가지 않을 때 어깨 운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손목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깨 상태가 좋아야만 손가락, 손목, 팔꿈치 등 상체 류마티스 증상이 좋아진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는 어깨가 먼저 좋아야지 팔꿈치, 손목, 손가락도 좋아질 수 있다는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깨에서 결국 팔꿈치로 내려가고 팔꿈치에서 손목, 손가락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놀 수가 없다. 그래서 손가락은 손은 어깨까지 연결이 돼 있고 중간에 팔꿈치, 손목, 손과 어깨 사이에 결국 손목 팔꿈치로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구조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있다. 어깨 상태가 좋아야지 손목 손가락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목 손가락 관절에 또는 팔꿈치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어깨를 움직여 보시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어깨를 반드시 부드럽게 운동 범위가 잘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좋아지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손목, 손가락, 팔꿈치 증상도 조금은 좋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류마티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